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.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.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등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주는 턴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화이팅들 일단은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빠지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. 언제나 반등도 보여주는 거고 자리도 다 잡아줍니다. 이 와중에 현대로템은 또 개별적으로 전쟁 관련된 호재 뉴스 또한 나와줬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.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와줬는데 그 리포트를 하나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. 이제 술잔이 식기 전에 라는 의견으로 이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. 메리츠 증권에서 나와줬어요.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결국 폴란디안 K2 인도는 점차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23년도에는 18대, 24년도에는 56대, 25년도에는 96대까지 포함을 해서 폴란드 2차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물량이 640대는 추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. 뭐 레이솔루션 저수익성 사업의 종료와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를 이루어지고 있고 에코 플랜트 부문은 모에서 사업 호재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는 분석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확한 수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잠정치 실적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언급드린 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졌나요? 여태까지? 올라가지 않았죠. 주가들을 빠졌죠. 리포트 나온 날 항상 빠지더라고요. 어이가 없게. 예, 근데 최근에 반응해준 건 결국 전쟁 관련된 이슈에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나와준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기본 베이스가 이 기대감이 너무나도 기대감이 소멸되어졌다라는 거예요. 기대감이 소멸. 네? 기대감 소멸. 이 기대감 소멸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 계약 도대체 언제 나올 건지 진짜 나오기는 해? 그러한 키워드도 사실 있고요.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되면 뭐 더 있어? 이런 우려감도 있죠.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누군가는 미국과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뭐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도 상실이 됐었었는데 이번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산 수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살포시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은 뭐 과거부터 알아주긴 했다만 이게 이제 최근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졌죠. 이 대한민국 방산의 위험성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붙어주는 시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힘내셨으면 좋겠고 결국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제일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폴란드 2차 계약은 일단은 조금 언론 플레이로 더 나와졌고 이 중동 쪽에서의 실제 수주 계약이 나와진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중동 쪽 계약이 이루어지고 폴란드 2차 계약 터진 다음에 중동 쪽에서 2차 계약 터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빵빵빵 세 번인데 이 한 번의 시그널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이 현대로템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힘드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많은 기다림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반영을 다 해주는 건 실적이거든요. 제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근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이렇게 돈을 막 벌어요. 근데 이제
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.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늘었고 기업의 구조도 크고 이렇게 사업 구조도 변화를 하면서 자리를 딱 잡고 난 뒤에는 거의 뭐 과거 고점 대비해서도 두 배 이상 뛰었거든요.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다? 그래서 돈 버는 기업은 몇 년이 걸려도 결국 올라가요. 근데 그게 사실 팩트가 맞고 방산 기업군들은 돈을 벌고 있고요. 이 저수익성 사업, 그러니까 이제 철도 같은 이런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죠. 수주를 하면 적자라고요. 그거는 수주를 하면 적자예요. 근데 그런 사업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.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반등 나와주는 턴 수익 내기 딱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내 계좌 관리 이 반등장에서 내 포트폴리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꼭 유튜브에 댓글에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들 많으셨고요.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